1번, 3번은 쉽고 2번, 4번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중요해. 3번 간단하잖아. 그치? 내용도 간단하죠. 일단 이제 내용일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두 번째, 뭐 주제나 뭐 제목이나 그런 대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보여. 물론 순서 문제로 낼 수 있지. 삽입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내용이 짧으니까. Under Roman Law. 로마의 그런 법 아래에서. 절차하고 목적어죠. 로마의 법 아래에서. 이 말은 로마의 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말이야. 유도부사고요. 주어 자리에 유도부사가 있었고요. 동사고. 이 자리에 있던 주어가 뒤로 갔지. 로마의 법에 어떤 시기가 있었다. 어떤 시대가 있었다. 로마 법상으로 법 안에 명시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 뭐에 대한? For the coming of age. Come of age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한 표현이야. Come of age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come adult. 성인이 된다는 뜻이야. 성인이 되다라는 뜻이야. Come of age가 어른이 되다라는 뜻이야. 완전히 어른이 됨하고 명사를 만들었죠. 그치? 어른이 됨, 성인이 됨, of a son. 자, 어떤 아들의 성인됨을 위한 그런 시기가, 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의 법상으로 있잖아. 응? 남자아이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성인이 돼야 돼. 그걸 명시했단 말이야, 로마법에. 로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어느 시기에 성인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여자 없네? 그지? 그러니까 여자는 로마법에 나오지도 않고 성인 취급도 안 해줬단 얘기야. But, 그러나, 네모. 내용 잘 봤더니 내용이 진짜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이. 명사 뒤에 왜냐 하니까 관계부사죠? 그치? 뒤에 완전한 죄로 가야죠?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아들이라면 일정 시기에 성인이 돼야 돼. 그게 명시되어 있어, 법에. 이것이, take place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런 뜻이야. 자, 이런 아들의 성인됨. 그게 일어나는 그 나이는 was not fixed. 정해져 있지 않았어. 법이 좀 특이하네. 그지? 로마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인식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게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 그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 뭐 언제라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10살짜리도 성인식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야. As one might assume. one이 주어일 때는 이게 일반 주어니까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 이 말은 뭐 어느 누구도 추측할 수 없단 말이야. 아무도 추측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뭐야? 성인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나이가 정해져 있질 않아. 일단 여기 삽입. rather.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대신에 rather는 instead의 뜻이죠. instead. 오히려 대신에 아버지가 갖고 있었단 말이야. discretion. 그 재량권을, 선택권을. 그래. 재량 또는 재량권이라고 하죠. 이 discretion은 명사로 첫 번째 분별력이라는 뜻도 있어. 분별력.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는 거.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걸 구별한 능력이 그게 분별력이죠. 분별력이라는 뜻도 있고 재량권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요새 많이 그런 말 하잖아.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다. 언제 등교하고 뭐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 재량. 알았니? 오히려 아버지가 그 재량권을 갖고 있었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야. 재량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선택권이야. 이 나이인지. 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온 거 맞잖아? 2번 문법 맞죠? 1번 문법. 이거 뭐야? 주어 동사의 수일치하냐? 주어가 age니까 동사 was. 그러니까 지금 문법 세 문제 중에서 세 개가 다 수일치가 등장한 거야. 그 중에서 1번, 2번은 수일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여기도 물어봤는데 이건 답이 맞죠? 아까 그거 틀리게 나왔었던 거고요. Setting the time of his son's maturity. Mature가 뭐야? Mature. 일단 형용사로 이게 성숙한, 익은, 숙성한. 동사일 때는
숙성시키다 또는 자동사를 숙성하다. 그치? 나이 들다 이런 뜻 아니야. 그거 명사 maturity. 숙성, 성숙. 그러니까 성인이 된 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의 아들의 그런 성숙도의 그런 시기. 즉 그의 아들의 성인기의 그 시기를 정하는 데 재량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 아빠 맘이야. 아빠가 우리 아들 10살에 성인식을 갖다 그 올려줄 수 있는 거야. 아빠가 우리 아들 갖다 10살 때부터 성인 취급해 줄 수도 있어. 아니면 20살이 넘도록 성인 취급 안 할 수도 있어. 넌 새끼 아이 좀 멀었어 새끼야. 어? 너 성인 되면 아이 좀 멀었어 이놈아. 어? 이렇게 이제 밑에 나오지만 넌 아직도 보랏띠 메고 다녀. 로마시대 때 미성년자들은 이 옷 끝자락에 있잖아. 보라색 띠가 있단 말이야. 어? 보라색 띠를 떼야지 어른이 되거든. 자, 이 문장의 위치에 discretion. 뭐 여기서 쓰라는 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화 알아주세요. 이거 내용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 아빠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단어가 재량이라는 거고. A Roman child. 그래서 로마의 아이는 되었어. 어른이 되었어. At the sacred family festival. Sacred야. Scared가 아니라 sacred. 이게 A씨가 아니라 C-A 하면 scared. 겁에 질린지만 sacred. 신성한 가족 축제에서 성인이 된 거야. 성인식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법이 있었다고 했잖아. Known. 알려진. 자, 축제가 알 수 있어. 축제가 사람이야. 축제가 어떻게 알아? 알려져야죠. 알려진. As the Liberalia. 그 축제 이름이 Liberalia야. Liberalia라고 알려진 그런 신성한 가족 축제에서 성인식을 할 수 있어. 성인이 된 거야. 공식적으로 held. 여긴 안 물어봤는데. 자, hold의 과거부사지. 그죠? 얘가 수식하는 게 뭐야? 축제. 그럼 축제가 개최하는 거야? 축제가 개최되는 거야? 개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eld을 썼죠. 개최되는. 이게 지금 분사구가 저 앞에 festival을 뽑아주는 거야. holding 하면 틀린 거야. holding 하면. 또 형용사 부사 구별 문제네. annually 부사. 그치?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맞잖아. 그죠? 부사니까 분사 수식할 수 있잖아. 그치? 앞에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언제? 여기 만약에 annual. 형용사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보호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식어 자리도 아니니까 형용사 안 되는 거죠. 3월 17일 날에. 마추가 3월이야. 3월. 어디 이거 3월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17일. 3월 17일 날에 매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 리베랄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이 축제 이름이 신성한 가족 축제에서 성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년 로마에서는 3월 17일이 그날이 성인의 날이야. 우리도 5월 며칠 있잖아. 한국은 성인의 날 있지? 5월 며칠. 3월 17일 날 성인 날인데 이날 이 축제가 열리고 이때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이랑 상관없다 그러잖아. 그치? 이날 성인식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날 무조건 다 어떤 나이가 돼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애는 이날 5살인데 성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애는 30살인데도 성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성인 의식을 이날 한단 말이야. 3월 17일. 리베랄리아라는 그 축제에서. At this time. 네모. 물론 자 이때가 바로 3월 17일 아니야. 리베랄리아라는 가족 축제죠.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 요새는 지시어가 들어있는 문장이랑 지시어가 들어있는 문장보다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this time이 가리키는 게 바로 요 리베랄리아 3월 17일이니까 이때 3월 17일 이 리베랄리아는 그런 축제 기간에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졌어. 어크나리지가 인정하다야. 아이가 인정하는 게 인정받는 것, 인정되어지는 것이 성인으로 수동태였어야죠. Was acknowledged. 부사는 비랑 피부사에 쓰는 거고 뭐로서 인정된 거야? 전치사네. 그래. 그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리고 상속인이야. 어떻게 읽어? 에어라고 읽는 거야. 헤어가 아니라 이 발음 안 돼. 에어. 상속인이라는 뜻이야. 상속인. 요 단어 좀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단어니까 에어. 상속인, 상속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잖아. 자기 재산을 갖다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야. 넌 이제 내 재산을 다 물려줘도 되겠구나. 너는 이제 충분히 책임감이 생겼구나. 인정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성인식을 열어주는 거야. 바로 이때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아들이자 상속인으로서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이는 받았다. 플레인 토가. 토가는 니네 로마 시대 때 입었던 옷들 봐봐. 로마 시대 때 남자들 입었던 옷 어때? 계속 헐렁해갖고 이렇게 원피스처럼 쭉 그 잠옷까지 생겼잖아. 알지? 뭐? 어, 그걸 말하는 거야. 자, 플레인 뜻이 되게 많은데 이제 플레인은 무늬가 없는 그 말이야. 플레인. 니네 요구르트 할 때 플레인 그럼 뭐야?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치? 플레인이 평범하다는 뜻이 있어서 그래. 평범한. 어? 듣기에서 플레인 나오면 되게 중요해. 듣기에서 스트라이프, 줄무늬야? 폴카다, 땡땡이 무늬야? 플레인. 무늬가 없는 거야. 우리 지연이 눈 완전히 풀렸네. 어? 플레인 토가. 어? 그리고 그 아이는 무늬가 없는 그런 토가를 받았어. 명사자매 저리 왔죠? 어른이 입는. In place of은 전치사야. 뭐뭐 대신에. In place of. 뭐 대신에? 더 토가. 그 토가 대신에. 어떤 토가인데? With. 있는. Narrow. 좁은. 보라색. 띠. 밴드가 띠잖아. 좁은 보라색, 보라색 띠가 있는 그런 토가를 입는 대신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아, 로마 시대에서 성리되지 않은 남자아이는 토가, 그제 토가에 좁은 보라색 띠가 있구나. 어디에? At the foot. 여기서 무슨 발이 아니라 밑이라는 뜻이야. 풋이 원래 밑이야. 거기서 발이 된 거야. Of it. 그것에. 이것이 뭐야? 토가. 그 토가의 끝부분에 좁은 보라색 띠가 있는 그런 토가 대신에. 그러니까 자, 뭐 이렇게, 이렇게 된 토가가 있어. 이렇게. 무늬가 없으면 어른이고요. 애들은 요 끝에 이렇게 보라색 띠가 있단 말이야. 보라색이 없어서 핑크색으로 한 거야. 보라색 띠가 이렇게 있어. 이게 바로 성인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준 징표야. 이게 없어. 젊은 남자가 이게 없으면 아, 저 집안에 쟤는 이제 뭐야? 에어야? 상속인이야? 어? 근데 이게 있어. 몸은 다 큰 막 수염도 이렇게 막 듬성듬 나고 막 큰 어린데 이걸 띠 하고 아니 저 새끼는 찌질이구나 저거. 어, 나이 들었는데도 저거 아직 지 아버지한테 성인 취급도 오빠라고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곳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와시 왔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왓은 뒤에 불완전한 재료가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뒤에 볼게요. 아이들이 입었던 어 뒤에 불완전한 재료인 건 맞아. 근데 얘는 지 자식이 선행사야 되거든. 아이들이 입었던 건 어? 근데 아이들이 입었던 게 토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children, 워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따로 토가야. 선행사가 있어. 저 앞에. 그러니까 왓이 아니라 위치나 대시 돼야죠. 보세요. 문법은 맨날 그 밥에 끝나버리지.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 맨날 나오는 것만. 그래서 문법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1학년 때는 문법 공부가 충실히 안 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문제를 못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그치? 근데 이제 2학년 지금쯤 되잖아. 그러면 가소로와 문제 딱 보면 아유 또 이거 나왔네. 또 수행지. 아우 또 태. 아우 왔다고 됐다고 별. 이게 뻔히 보인단 말이야. 진짜로. 진짜로 중위권 애들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끔 나와. 문법 문제가. 물론 학교 내 시험은 문법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좀 많이 나오지만 수능은 한 문제 달랑 나온단 말이야. 내용 문장 삽입. 이건 뭐 거의 내용 일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 내용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He was then conducted. 이 문장도 네모. then이라는 연결어가 있잖아. 자, 아빠가 옷을 줬어. 어떻게 말하면 보라색 띠를 떼준 거죠. 그지? 그 성인식에서 아빠가 옷을 줬다고 성인 옷. 넌 이제 넌 성인이다. 우리 집안에 넌 상속인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컨덕트 됐어. 수동태야. 그가 컨덕트한 게 아니라 컨덕트 된 거야. 그 행위자 있잖아. 컨덕트가 얘들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뭔가를 행하다. 지휘하다. 뭐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다. 안내하다라는 뜻이 있다. 안내하다. 그지? 그는 그리고 나서 안내되어지는 거야.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가는 거야. 자, 집에서 성인식을 했어. 3월 17일 날에 아빠가 성인복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야. 안내하는 거야. 얼루. 얼루. 그 마을의 포럼. 광장이죠. 토론장이야.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토론장.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이럴 때는 광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 토론장으로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해서 안내되어졌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소개되어졌다. 자, PP끼리 병렬된 거야. 그 아이가 소개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소개된 거야. 바로 뭐야? 이런 어떤 공개적인 삶에. 공개적인 삶은 뭐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된 거야. 자,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성인이다. 상속인이다. 이 아이는. 이렇게 알려준 거야, 사람들한테. 자, 문장 위치까지. 내용 일치, 주제, 삽입, 배열. 그래. 주제는 바로 뭐야? 주제는. 주제는. 로마 시대, 어? 로마 시대에 성인되는 의식이잖아. 그치? 의식의 영어는 뭐야? 의식이? 뭐 여기 어 써도 되고 더 써도 돼. 로마 시대의 그런 의식이야. Ritual. 이게 의식이지? 의식. Ceremony. 어 써도 상관없다. 로마 시대의 한 의식. 로마 시대의 그 의식 다 괜찮아. 어떤 의식이야? 성인이 되는.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더 붙였는데 뭐 꼭 더 안 붙여도 돼. 더 coming of age 이렇게만 써도 되고 또 아까 거기서 아들의 overson 있잖아, 그치? 뭐 굳이 이건 뭐 사족이야. 굳이 이렇게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이게 꼭 들어가야죠. come of age가 성인이 되는 거. 성인이 되는 로바의 한 의식. 그래? 아니면 이거 말고는 아까 그랬잖아. becoming adult. adult 형용사로 써도 되고 명사로 쓰면 becoming an adult 해도 돼. coming of age 자리에 becoming an adult 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제 충분히 쓸 수 있죠? 주제. 그치? 컷.